하하.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의 최종 보스 캣넵과의 마지막 전투는 사실 오마주로 이루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캣넵과의 마지막 전투는 캣넵의 상징인 빨간 연기가 자욱한 이곳에서 캣넵이 오는 걸 막기 위해 가스 분출기에 전력을 공급해야 해요. 이 전투 방식은 CCTV를 확인하며 적들을 막는 프레디의 피자 가게를 패러디해 만든 것이라고 추정되죠.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 환각으로 등장한 허기워기는 TV에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프레임 밖으로 쑥 튀어나오면서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장면은 영화 링에서 사다코가 나오는 장면을 오마주한 장면입니다. 이 사다코가 등장하는 링 시리즈가 비디오 테이프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된다는 점 또한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에서도 비디오 테이프가 중요한 도구 중 하나라는 것과 관련이 있죠.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의 비디오 중 하나에서는 플레이타임 회사 직원들에게 알리는 경고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영상이 갑자기 끊어진 뒤에는 지금 당장 문을 여십시오. 기쁨의 시간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자막이 나옵니다. 이 비디오의 내용은 로컬58이라는 유튜버의 영상 중 재난경보 영상에서 중간중간 영상의 내용이 바뀌다 마지막에는 재난의 원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오마주한 것이라고 하죠. 최근 은퇴를 선언한 더게임 디어리스트의 운영자인 맷펫은 박사 한 번반이 섞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은 이 맷펫을 존경하는 의미로 파피3에 나오는 한 액자에 A clap and a half to you, we'll miss you 라고 적어두어 박수 한번 치고 반,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라고 말하며 맷펫에 대한 문구를 남겨두었죠. 홈슬톰에서 볼 수 있는 환각은 플레이어가 복도를 반복하며 돌아다닐 때 아이들이 울음소리, 라디오에서 나는 뉴스 소리 등 여러 소리가 들리며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 장면은 코나미의 게임인 사일런트 힐 시리즈의 사일런트 힐즈 플레이어블 티저에 나오는 이 배경을 오마주해 만들었습니다. 또한 복도에는 여러 개의 액자와 함께 사진들이 붙어있는데요. 이건 그냥 사진이 아니라 파피 플레이타임 개발자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넣어둔 것이라고 합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는 기쁨의 시간이라는 비디오를 볼 수 있는데 이 기쁨의 시간은 바로 허기워기, 마미롱 레그, 캣넵, 미스 딜라이트, 키시미시 등이 플레이타임 회사의 직원들을 모조리 살육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사실 이 기쁨의 시간은 트레일러에서도 나오는데 트레일러 중 기차가 움직이는 터널의 벽을 보면 The Hour of Joy is at Hand, 기쁨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적혀있죠. 또한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가 공개되기 전 공개된 하나의 이미지에서는 허기워기가 피를 흘리며 찢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이미지에서도 허기워기의 팔에 검은색 문구로 Rejoice in the Hour of Joy, 기쁨의 시간에 기뻐하라고 적혀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들 중 파피가 인사하고 뒤에 놀이기구를 소개하는 이 포스터는 실제 플레이타임 회사 안에 있는 이 놀이공원을 홍보하는 포스터라고 해요. 책상에 올려져 있는 이 책에는 Seth Jones라는 문구가 적힌 책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문구는 책에 관련된 문구가 아니라 파피 3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스태프 중 한 명입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1에서는 복도에 갑자기 있는 레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번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도 창문 뒤쪽에 있는 방의 보드 뒤쪽을 보면 이 레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레몬을 만지면 레몬이라는 소리가 들리며 화면에 레몬D라고 뜨는 것 외에는 움직이는 게 없어 이 레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 고아원 안에 있는 라디오를 역재생해보면 프로토타입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라디오에서는 1995년 8월 8일 넌 여기 있었어야 했어, 왜 여기 안 왔어, 넌 그 이벤트를 놓쳤어 등의 멘트가 나와 프로토타입의 비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집에 있는 방 중 하나에 들어가면 허기워기에 짝인 키시미씨가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에는 키시미씨와 관련된 낙서라든지 키시미씨의 색인 핑크로 방이 채워져 있는데요. 키시미씨가 보고 있는 액자에는 한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의 사진이 협탁의 액자에도 있는 걸로 보아 이 방은 아마도 키시미씨를 좋아하는 한 소녀의 방인 걸로 보이죠. 만약 플레이어가 캣넵 패치 후 20분을 그냥 기다린다면 벌어지는 이스터에그가 있는데요. 바로 올리가 전화로 끝을 내세요 라고 얼른 프로토타입을 물리치라고 말하는 이스터에그죠. 하지만 이건 게임 도중 로직이 꼬여서 올리의 전화가 오는 이벤트 제 타이밍에 발동되지 않는 버그라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장난감인 올리는 특히나 길이 복잡한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 주인공이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장난감인데 CCTV가 없더라도 플레이어가 어디에 있는지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줘 프로토타입이 여러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이 합쳐져서 사실 올리가 프로토타입이다 라는 썰도 있어요. 미스 딜라이트의 이 무기는 연필과 자, 녹금과 테이프를 엮어서 만든 무기인데요. 미스 딜라이트는 이 무기를 바브라고 부르는데 바브는 낚시바늘이나 화살촉의 뾰족한 부분을 뜻해 아마 뾰족한 연필 모양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걸로 추측됩니다. 기쁨의 시간 비디오에 등장하는 미스 딜라이트는 분명히 여러 명인데요. 이들은 모두 자매 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 등장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미스 딜라이트는 단 한 명인데 사실 이 미스 딜라이트가 캣넵에 의해 학교에 갇혔을 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잡아먹었다고 하죠. 미스 딜라이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의 단어인 딜라이트를 따서 만들어졌다는 썰과 전등이라는 뜻의 단어인 라이트와 부정접두사인 디가 합쳐져 전등인 나감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는 썰이
있어요. 미스 딜라이트가 빛이 깜빡이거나 플레이어의 시야에서 사라져 있을 때 움직인다는 점에서 전등이 나감 썰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미스 딜라이트가 흑화한 후에는 항상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을 보여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피 플레이 타임 챕터 3의 메인 빌런인 캣냅은 선잠이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또한 고양이라는 뜻의 캣과 낮잠이라는 뜻의 냅이 합쳐져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물들에게 마약 같은 작용을 하는 개박하라는 뜻의 캣닙과도 이름이 비슷한데, 캣냅의 붉은 가스가 환각을 보여줘 이것 또한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썰도 있죠. 이렇게 묶여있는 도그데이는 여름 중 가장 더운 기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그데이는 이 이름처럼 태양 목걸이를 하고 있으며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성격이랑 도그데이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밝은 성격은 영어로 햇빛 밝은이라는 뜻도 되는 써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도그데이의 목걸이와 성격 모두 햇볕과 관련 있게 설정해 가장 더운 기간과 관련 있게 만들어 두었죠. 도그데이의 향은 바닐라 향인데요. 이 바닐라 향은 예전부터 달콤한 향 덕분에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 캣냅이 가지고 있는 붉은 가스에서 환각을 일으킨다는 점과는 반대의 포지션이라는 걸 강조하는 설정입니다. 캣냅의 이름과 비슷하고 개박하라는 뜻을 가진 캣냅은 고양이가 특히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인간이 술이나 마약을 복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고양이를 흥분하게 만들어주는 캣냅의 특성을 제작진들은 캣냅이 붉은 가스를 통해 이 가스를 마신 생명체에게 환각을 불러일으킨다는 무기로 설정했죠. 캣냅은 예전에 프로토타입에게 구해진 적이 있어서 플레이케어의 지하에 있는 동굴에는 프로토타입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데, 게임을 하다가 그 신전을 가보면 조각상 앞에서 기도하는 캣냅이 나올 정도로 프로토타입의 광신도 장난감인데요. 둘 다 추종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과 추종했던 대상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 숭배 대상을 위해 주인공을 기습하는 것, 밴디와 잉크기계에 나오는 세미로렌스가 잉크악마를 숭배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플레이타임 회사 공장 내의 사람들은 기쁨의 시간대 죽어 안에 있는 장난감들은 살아있는 인간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미스 딜라이트가 주인공을 보고 너 여기서 일했었지?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하고, 미스 딜라이트의 말을 듣지 않고 퍼즐을 풀면 너 말을 참 안 듣는구나, 그런 점은 다른 인간들이랑 많이 비슷하네 라고 말해 하피 플레이타임의 플레이어는 장난감이 아닌 사람이라고 추측됩니다. 잠깐, 넌 나 치고. 그래, 생각났다. 여기서 일했었지? 어떻게 살아있지? 플레이어는 캣냅의 붉은 가스에 당하면 환각을 보는 상태로 바뀌는데요. 환각과 현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피 플레이타임 챕터 1에서 획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들고 다니던 그래팩을 환각 상태에서 볼 수 없다는 점이죠. 하피 플레이타임 챕터 3의 다른 이름인 딥슬립은 깊은 잠이라는 뜻이지만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쓰이는데요. 하지만 딥슬립은 하피 플레이타임 챕터 1에서 메이커 프렌드 기계가 있는 방에서 재생되는 OST의 이름인 딥슬립이라 이 이름은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1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는 주인공이 이전에 일하던 곳에 지인의 편지를 통해 찾아간다는 점과 오랜 시간 방치된 작업장에서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괴물이 되는 내용이나 직원들도 괴물로 변했다는 내용 등이 모두 밴디와 잉크기계를 닮아있죠. 오늘은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의 이스트에그에 대한 33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